할렐루야. 자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염 깎았습니다. 어느 자매가 깎으면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깎았습니다. 근데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이 7월 1일 맞죠? 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따로 헌금하는 순서는 같지 않겠지만 한 분기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와 설교는 몇 년에 걸쳐 했기 때문에 따로 맥주절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특세를 마치고 또 선교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를 앞두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이유가 뭘까를 로마서 1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동기로 삼는다면 참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첫 절이죠. 8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큰 감사가 있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참 감사한다 라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사 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서신을 쓰고 심지어는 서신 곳곳에서 열망하기를 나 참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 근거가 뭘까가 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근거가 드러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항구 도시에 피신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쫓겨났죠. 바울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온 곳이 아닙니다. 쫓기다가 온 데가 고린도예요. 여기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그가 갑자기 어디서 그 생활비를 구합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생업에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었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흘러다니다가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누가가 기술을 한 내용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아굴라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를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본도에서 났다 그래서 이 본도라는 말은 로마 제국 하에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폰투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지명이 이제 번역하면서 본도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칙령 이름이 나사렛 칙령이라고 AD 49년도에 선포를 해요. 그때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나사렛 칙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 아굴라와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들이 이렇게 만나지게 된 겁니다. 여기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브리스가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로마식 이름인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봐서 이 여인의 신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물론이요, 로마의 귀족 출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쩌다가 유대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됐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들었는지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이 두 부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게 부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대책 없이 먼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이 갖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우리 그 추방 명령이 쓰여진 비문 하나를 좀 볼까요? 예. 이게 이제 탁본입니다. 이제 그 원래 그림을 좀 한번 띄워 주실까요? 원래 그림? 예, 이게 원래 그림입니다. 아까 탁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고 이 비문이 그 나사렛 칙령이라는 비문인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추방 명령을 내린 글이에요. 그 글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 비문이 1878년도에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독을 못하다가 1932년도에 몇십 년 만에 이 뜻이 해독이 돼서 풀어졌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좀 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크레스투스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절대로 파손하거나 훼파하지 못할지니라. 그 무덤을 고의적으로 훼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예, 이 글을 잘 보시면 크레스투스는 누굴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절대로 파손하거나 훼파하지 못한다. 그 무덤을 고의적으로 훼파하는 자는 뭐에 처한다? 그렇죠.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칙령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엄정한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이 내용 자체가 그 시대에 중요했으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문서를 여기에다가 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났는가가 드러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본토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기존 로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부활의 문제로 격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근데 이미 로마에 오랫동안 나와 살던 사람들은 에이, 웃기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기존 유대인들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대인과 로마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문제로 날마다 논쟁이 벌어지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끼리. 근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로마의 가장 강경한 정책은 평화 정책이에요. 그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팍스 로마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너희들이 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 없다. 단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가이사 황제에게 누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그건 용서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활의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5만 명 중에 2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자기네들 속에 무슨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정도지 똑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시끄럽다. 안 되겠다. 그리고 전부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게 나사렛 칙령이라고 해서 바로 이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AD 49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들었던 시기가 AD 57년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 8년에서 10년 어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아내에 의해서 독살이 돼요. 승계 문제로. 그리고 등장한 황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네로가 등장을 합니다. 네로의 등장은 기독교인들에게 더 본격적인 박해를 예고하는 시대적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들었던 로마 교회 상황과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어간 8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거기 로마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겠는가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때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일상에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인사를 누구는 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우리가 신앙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박해받고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격심한 시련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버틴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문자로 만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온 생애를 걸어야 되고 전 존재를 걸어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칙령의 내용에 보면 무덤을 그래서 파헤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또 부활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까 봐.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이 부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록을 그래서 남기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중요한 이유가 등장을 하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하다라는 히브리 헬라 말은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즉 스테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지지해주고 고정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확고하게 해주고 단단하게 묶어놓다. 왜? 그 시대 고난과 박해 사이에 끼어있는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가만히 서 있기에도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열망했고 그 첫 번째 보기를 원했던 이유로 뭘 꼽고 있죠? 너희를 경고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선교지 가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한 4년 전에 일본 순회를 하다가 이제 오키나와 순서가 되어서 오키나와라는 섬에 이제 우리 청년들 한 팀이 가 있어서 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저를 이제 아와세 교회라는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았죠. 아, 이거 짧은 영어로 또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영어 하시냐고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 영어 전혀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혼혈인인데 꼭 생기긴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통역을 세워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흥분을 해서 자랑 하나를 해요. 자기네들이 3.1교회 선교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일본의 정교함과 섬세함을 얹어서 그대로 대만에 똑같이 선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의 밤, 우리 코리안 파티 하듯이 일본인의 밤을 열어서 재팬 파티를 하는데 결신자가 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선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결신자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 끝에 이분이 그 해준 이야기가 아주 오래 남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3.1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그냥 한두 번 왔다가 말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안 나왔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고요? 지속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간다고 다 꽃길 깔아놓고 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도 있고 그게 보이거든요. 또 환영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대적하는 데도 있고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영을 하든 환영을 안 하든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그냥 가는 거예요. 매년 몽유병 환자처럼 캐리어 가방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속함이 뭐가 됐다고요? 그들에게 힘이 됐다고요. 힘이. 우리가 가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라는 말은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복합 명사입니다.
어떤 단어와 합해진 단어인가 하면 쉰, 이 쉰,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쉰, 파라칼레오. 즉,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옆에 불러서 격려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옆에 불러다가 뭐 한다고요?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확인한다, 격려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실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선교 가면 은혜를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고 쏟아붓고 와요.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누고만 옵니까? 쏟아붓고만 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얻어가지고 오는 게 훨씬 많아요. 저희 교회가 부산의 수용로 교회하고 이제 매년 그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민교회 어려운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일을 공동으로 해요. 코디아라는 프로그램인데 월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11시간에 걸려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기다렸다가 리오로, 브라질 리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한 12시간을 날아갔어요. 리오에서 또 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27, 8시간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2시간 기다려가지고 이과수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리오에서 이과수까지가 비행기로 2시간 10분 거리인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걸렸는데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고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2시간짜리 거리인데 한참 있다가 이제 착륙했다 그래서 내리려니까 내렸죠. 그랬더니 그 게이트 앞에서 빨간 딱지를 다 하나씩 놓아줘요. 이거 꼭 갖고 있으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비상착륙했대요. 목적지에 온 게 아니고. 그런데 남미 사람들이 웃기는 게 다 해맑게 웃고 있어요. 뭐 이게 한국 같으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3시간 구천에 떠도는 귀신처럼 떠 있다가 지금 불시착을 했는데도 다 해피하게 점심 먹으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만 게이트 옆에 붙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피자 몇 조각 시켜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비행기 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 안에서 기다렸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결국 다 내리래요. 거기 안개하고 비가 워낙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비안개도 거두어지지 않고 그래서 갈 수가 없대요. 그 어떡하냐 그랬더니 공항 입구에 나가면 버스가 있을 거래요. 버스 타고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그때가 오후 4시인데. 그래서 한참 달려가가지고 중간에 한 몇 번 쉬고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수요일 날 새벽 4시. 월요일 날 여기서 출발했는데. 네? 목적지 호텔에. 그 새벽 4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잠깐 2시간 눈 붙이고 저는 어쨌든 목요일 저녁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전부 몰아놨어요. 제 강의 시간을. 그래서 밥 먹을 시간 빼고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그냥 강의만 하다가 목요일 밤 비행기 타고 이틀에 걸쳐서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4일 떠 있고 숙소에서 훌로 1박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불시착했을 때 이제 비상착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선교 앞두고 내가 이 체력 소모해가면서 여기까지 이게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서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만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운영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필요한 분들, 만나야 될 분들을 거기에 예비하셨더라고요. 남미는 워낙 멀기 때문에 일단 선교사분들이 지원을 이제는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 년 만에 한 분 지원을 해서 상파울로에 도착을 했는데 몇 주 만에 사모님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분인데 원주에서 목회하다가 파송된 선교사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눈이 뻘개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자기도 여기 올 수도 없었고 안 올라 그랬대요. 근데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등을 밀다시피 해서 억지로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의 고백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이런 얘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거 확인했어요. 아, 우리가 쏟는 눈물, 헌신, 수고, 땀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피차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를 피차 뭐 하는 거라고요? 확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매년 선교 현지에 가서 그걸 확인받고 오잖아요. 그래, 이번에도 참 황금 같은 휴가를 썼지만 없는 재정에 비행기 싹 내서 시간을 투자해 갔지만 바보같이 여름을 보냈지만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눈물과 이 땀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걸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안위를 누리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열망을 우리는 14절에서 만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무슨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빚진 자다. 많이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의무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내면 있게, 내실 있게 들여다볼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다 열어주세요. 가까우니까 직접 봅시다. 로마서 15장 2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앞을 잠깐 보십시다. 바울이 한 얘기의 요지가 이거예요. 오래전부터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너희를 좀 둘러볼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서바나가 일단 어딥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그런데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목적이 있지만 진짜 목적지는 어디란 얘기예요? 서바나라는 얘기예요. 그때 서바나는 이들의 인식 속엔 땅끝입니다. 내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할 때 너희를 두르기를 원했다.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앞을 보실까요? 이런 걸 좀 밉상이라 그래요. 사실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는 형편이 평안해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힘든 지경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교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심을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좀 서바나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파송은 무슨 침 발라서 합니까? 맨 입으로 해요? 파송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돈, 그때나 지금이나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금 지우는 거죠? 로마 교회.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말 밉상일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교의 지상명령을 꾸준히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서 정말 황홀하거나 엄청난 경이로운 경험을 했을 때 뭘 봤을 때 또는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원수가 생각이 나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든가요? 아, 좀 같이 와서 이거 먹었으면, 이거 같이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정상이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명하시고, 헌신을 하라 명하시고, 선교를 명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 짐을 지우는 겁니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와 역사를 너희들과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만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부름 앞에 초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우리를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은 우리 없어도 그 일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나 이 역사를 너희들과 좀 같이 하고 싶다. 왜? 우리를 그만큼 황홀히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바울의 열망이 뭐죠? 그들을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동기가 이 뜨거운 여름을 달구는 선교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동기요 우리 속에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